이곳은 참 고즈넉해서 좋아. 호두랑 마찬가지로 이곳 사서들도 차분한 것 같고. 롤랑 왔구나. 지금은 이렇게 조용해 보여도 할 때는 잘하는 사서들이야. 많이 의지하고 있어. 나도 우리 쪽 사서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지. 다 같이 뭐 하고 있었어? 책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독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 서로 마음에 드는 책을 정해서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우리 층 사서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임이구만. 다들 잘 참석해주나 봐. 응, 맞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몇 명은 귀찮아서 반발하기도 할 텐데. 내자오였어 봐. 벌써 어디론가 도망쳤을 거다. 맞아. 내 짜이였으면 정말 그랬을 거야.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게 느껴져. 로보토미 때에도 난 비슷한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 그래? 평화로운 독서 모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지. 환상체에게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때는 너무 내 마음대로 밀어붙였어. 조금이라도 상담을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상처받고 속만 곪았지. 난 도우려고 하는데 왜 다들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고. 이런 말에서 미안한데, 꽤 피곤한 성격이었구만. 그치?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난 정말 남을 돕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위로받고 싶을 뿐이었던 거야. 첫 번째 삶에서 내가 범한 잘못을 용서받고 싶었던 거지.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말이야. 그래서 직원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나? 아니, 역시 그런 식으로는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 난 엔케팔린에도 손을 댔어. 엔케팔린이라. 마약에도 손을 대다니 괴충증이었군. 그런 짓까지 했는데 난 어디에서도 구원받지 못했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난 나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란 짐을 덜어내지 못했으니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뻔했는데, 엔젤라가 마지막에 망친 건가? 맞아. 정말 그랬어. 엔젤라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들은 생각이 그랬어. 이기적이지? 이번에야말로 속죄할 수 있었는데 다 허사로 돌아갔구나. 웃기지? 그때까지도 멍청하게 깨닫지 못한 거야. 하나의 행동만으로 좋은 사람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없다는 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심경의 변화가 생긴 계기라도 있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다른 사사들과 제대로 마주하며 이야기하고 지금처럼 여러 모임을 열다 보니 알았어. 이번 독서 토론 모임도 조심스럽게 제안한 거야. 롤랑 말처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서도 있었지. 하지만 이 모임을 여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인지 서로 대화를 하고 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어. 방법이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부딪혀가는 것이 필요했던 거지.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이네. 그러게 말이야. 혹시 엔젤라가 이런 결과도 기대한 걸까? 우리의 자존심 높은 도서관장님이 그런 섬세한 배려를 했을까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부딪혀볼 거야. 무엇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엔젤라에게.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할걸? 맞아. 아직도 엔젤라는 좀 멀고 무섭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다가가 볼 거야. 나도 옆에서 응원해줄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전처럼 팔다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물론 조금 멀리서. 롤랑도 나 같은 겁쟁이네. 겁쟁이끼리 용기 내보자고. 응원 고마워, 롤랑. 자연과학 층인가?
다섯 번째 층이 열렸구만. 지정 사선은 티페리트. 이름들이 죄다 왜 이래? 이보시오, 티페리트. 거기 있습니까? 시끄러워!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딜 보고 소리치는 거야? 뭐야, 완전 꼬맹인데? 이래 봬도 예전보다 꽤 자랐거든? 아, 로보토민 시절보다? 아니, 처음 죽을 때 말이야. 그때는 정말 꼬맹이었는데 여기서는 나이를 좀 먹은 몸으로 깼나 봐. 도서관의 힘인지 엔젤라의 배려인지는 몰라도 사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겠지. 게다가 살아온 시간으로 치면 이 모습보다 몇 년은 더 먹어야겠지만. 그건 그렇고 초면에 주먹질은 너무한데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구만. 네가 어리버리하니까 그렇지. 이름은? 롤랑. 밑바닥 해결사 일을 하다가 엔젤라를 도와주고 있어. 보아하니 상층 애들은 다 만났겠네. 상층? 상층부는 이곳 아닌가? 이번에는 하층이겠구나. 무슨 뜻인지 알잖아. 대충 알아먹어. 아이고, 까칠해라. 난 티페리트야. 자연과학층을 담당하고 있지. 과학이면 머리 좀 굴려야 할 텐데. 요요 버르장머리하고는 두 번 당하진 않지. 거침없기는 해도 내가 알던 사람보다는 느리다고. 무시하지 말아줄래? 나도 일이 일이라 과학에 대해서 예전에 주워들은 건 꽤 있거든. 아마 살아온 날수로 치면 너보다 나이도 많을 거야. 나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말과 행동이 성숙해야지, 응? 흥, 엔젤라 상태는 어때? 늘 궁금증이 많지. 어떨 땐 정말 아이 같다니까? 그럴 수 있지. 엔젤라가 살아온 건 땅 밑뿐이니까. 맞아. 밖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했어. 넌 다른 사서처럼 엔젤라에게 딱히 악감정이 있거나 하진 않나 보네. 대충 사정은 아니까 누구보다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몇몇 과거 일들을 봤어. 그리고 네가 날 깨우기 전까지의 일들도. 그래서 엔젤라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앞으로 깨어날 사서들도 대략 상황은 이해하고 있을 거야. 상층, 아니 하층 애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엔젤라의 선택에 대해 찬성한다?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찬성할지 말지 갈리겠지. 적어도 당분간은 도와주려고 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들 목적은 같거든. 도서관을 완성하는 것? 그래, 빛은 7일간 비춰야 의미가 있으니까. 야, 이렇게 우호적인 사설을 만나서 좋네. 자,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동화책이라도 덤으로 들고 올게.